안녕하세요. 청춘들을 위한 맞춤형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 리얼 캠퍼스 정유익의 장비전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정유익이고요. 제가 진행하는 장비전은 촬영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분들께 다양한 장비의 종류와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리뷰하는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소개하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그 다음에 솔직한 리뷰 그런 것들을 그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장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 장비는 R4의 로딘 S라는 장비인데, 그리고 이 장비에 올릴 카메라는 P4의 DH5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치해서 일단 밸런스 조정부터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에 이 플랫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려주세요. 장착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첫 번째를 해야 될 거,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올리면은 이거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를 해야 될 거, 일단 눈으로 얼추 맞춰요. 제일 무거운 쪽을, 밸런스를 안 무너지게 대충 얼추 맞추세요. 디테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얼추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카메라를 천장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올렸을 때 틸트 축을 풀고 위로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카메라 렌즈가 무조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좀 아래 내려오죠? 잠궈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카메라가 수평에 맞게 맞네? 좀 앞으로 쏠리죠? 그럼 조금 앞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카메라의 무게가 이 제로, 그 밸런스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놔뒀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롤링 축, 이쪽을 이제 롤링 축이라 그러는데 얘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이 무겁죠. 그럼 여기를 풀고 밀어서 잠궈줘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패닝, 펜축을 건드려야 되는데 얘를 세웠을 때 이것도 지금 밸런스가 맞네. 원래 이렇게 놔뒀을 때 이 패닝이 센터로 와야 돼요. 센터로. 렌즈 긴 거를 달려면은 이 카메라 무게의 밸런스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달 수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S에 이제 밸런스를 맞춘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전원 버튼 두 번 클릭하면은 켜집니다. 아, 수평 잡다 40분 가진 않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로닌 S에 이제 그 밸런스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어디까지나 카메라 밸런스를 맞춘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내부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앱을 켜야 돼요. 앱이 어떤 거냐면, 로닌2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얘가 와이파이를 신호를 보내서 이제 이 앱하고 연동이 돼요. 그럼 바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구성에 들어가서 설정, 그 다음에 더 보기, 여기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눌러주세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론 같은 경우는 되게 앱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모토 외변 개수 매개 변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오토툰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얘가 이 무게에 맞게끔 이 모터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떨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앱 회원까지 많으셔도 돼요. 이 떨리는 이유는 이제 이 무게를 이제 흔들어서 이 카메라의 무게 밸런스에 맞게끔 이제 모터를 힘을 받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스무스트랙에서 보면 지금 속도, 데드밴드, 이제 감도 이 세 개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데드밴드가 뭐냐면은 카메라를 이제 돌렸을 때 이 돌린 방향에 맞게끔 이제 카메라 센터로 돌아오는 그 축, 예를 들어서 이 데드밴드가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얘를 30도까지 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더 늘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60도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이 돌려야 돼요. 이 론 S 같은 경우는 이 3.6kg까지 올릴 수 있고요. 이게 말이 3.6kg지 제가 테스트한 것 중에서는 사실 레드나 FS5 그 다음에 PCC6K에다가 2470까지 다 올려봐서 했는데 3kg가 아니고 한 2.8kg? 만약에 얘를 3.6kg까지 올리게 되면은 얘가 모터가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3.6kg까지 올리시면 안 되고 무게는 한 딱 3kg 밑으로까지만 좀 해주셔야지 쓸 수 있어요. 앱은 꼭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론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그 밸런스 세팅보다는 이 앱이나 이 모터를 얼마만큼 설정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스테디캠 같은 장비는 이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제 밸런스와 어떤 축의 설정으로 이제 아날로그적인 면에서 움직인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로 그 모터의 힘을 움직여서 밸런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앱 설정이 더 중요해요. 나머지는 이제 이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사용할 때 이 모터 포커스가 있잖아요. 앱은 폰으로도 돼요. 앱은 폰으로도 되고, 지금 이 론인 S에 이제 전반적인 걸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제가 추가적으로 악세사리들을 몇 개들을 보여줄게요. 이 롱레스를 쓰다 보면은 이게 장시간 동안 들고 쓰면은 손이 되게 아프거든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체 무게는 거의 한 1.5kg?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1kg 미만 한 900g? 그래서 전체 무게가 한 3kg에서 4kg쯤 되는데 얘를 장시간 동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이제 알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핸드 짐볼을 쓸 수 있게끔 이 장비 어댑터가 생겼거든요. 이 액세서리들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가격이요? 가격은 얘는 한 8만원? 8만원 정도예요.
됐어. 이렇게 꽂으면 얘 그 당시에 샀을 때는 이게 1년 전에 산 건데 얘가 이제 패키지로 80만? 80만 주고 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핸드 짐볼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로데 S를 쓰면서 느낀 건데 얘는 원래 그 원핸드 짐볼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핸드 짐볼이 되는 게 사실 로데 M을 쓰면 되는데 이게 투핸드 짐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얘는 어디까지나 원핸드 짐볼이고 좀 기동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컴팩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카메라를 이제 좀 무게가 높은 걸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레드나 FS5나 이제 3kg급 이상을 올리니까 이제 얘가 무기 때문에 그 스테비를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좀 단점이 또 하나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얘 장점은 이제 5랑 얘랑 연결했을 때 이 케이블을 여기랑 여기를 달면은 이 모터 이제 포커스 휠을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포커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투핸드 짐볼이 되게 되는 순간 포커스를 못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게 이 투핸드 짐볼이 이게 이런 액세서리 나온 이유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오토라면 또 문제가 생긴 게 야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실내나 약간 좀 피사체가 중간이지 않고 이제 좀 주변 산만할 때 그럴 때 이제 포커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오토 포커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이 렌즈를 말고 뭐 시네마 장비 이제 시네마 렌즈를 썼었을 때 이제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장비를 껴가지고 이쪽에 연결해서 포커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사용하면서 제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얘를 빼고 이제 얘를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두 번 누르면은 언더 슬락 모드라고 이 로우 모드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했었을 때 포커스를 못해요. 포커스를. 그리고 단점은 이 포커스를 하려면은 이제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이 모니터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셀카요? 셀카는 가능한데 이 조그 버튼을 세 번 누르면 셀카 모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제 셀카는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 누르면 다시 원점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하루 배터리를 완충했었을 때 한 12시간 가고 개인이 사려면은
딱 이 정도 패키지가 한 80만 원 정도. 지금은 좀 세일이 들어가서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근데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빌려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론인 S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조금 돼가지고 론인 SC나 아니면 그 추후에 더 장비적인 면에서 좀 업데이트 된 장비들이 나왔기 때문에 빌리는 비용은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게 사람들이 개인 소지를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질 않아요. 그때는 비 올 때 촬영하시는 거 방금 물어봤는데 배터리요? 배터리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루 종일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들어봤자 뭐 6시간? 12시간 동안 이게 얘를 들면서 촬영하는 경우는 별 그게 없으니까. 후드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쓰냐면 그 지퍼백 있죠, 지퍼백. 지퍼백을 사서 얘를 감싸주세요. 전체적으로. 아니면 김장비닐 써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지퍼팩을 잘라가지고 이 전체를 감싸서 비 안 맞게끔. 네, 맞아요.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굳이 비 오는 날에 이거를 촬영을 해야 되나? 보통 비 오는 날에 촬영을 잘 안 하니까. 김장 비닐. 그래, 김장 비닐에다가 이제 하얀색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이 전면을 감싸서 촬영하면 돼요. 네, 비 오는 날은 촬영 안 해도 답이죠. 비 오는 씬이요? 그때는, 비 오는 씬, 그때 카메라를 뭐 쓰는지 알아야 돼요. 수음은 따로 해야죠. 무조건. 본인으로 뮤비 잘 찍는 방법은 사실 론인을 쓰는 이유가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 자연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잘 찍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정면으로 갈 때 이 주변에 있는 이 피사체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붙어서 비껴나가게끔 해서 촬영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바닥면이 보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찍는 방법은 최대한 카메라를 이 정면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아니면 바닥 쪽으로 최대한 어떤 근경에 뭔가 걸칠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저는 온인 최대 안 쉬고 3시간까지 들어봤어요. 그 뮤직비디오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앞뒤로 가는 것만 이제 그 3시간 동안 막 움직였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한 손으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얘를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것만 3시간.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여기 전완근을 되게 많이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체. 모니터는 어떻게 다냐면 그 모니터를 달려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액세서리를 여기다가 껴서 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 장착하고 모니터를 여기다 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 자체로 무게가 한 5kg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얘를 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원핸드 짐볼은 되게 컴팩트하고 조그만 카메라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뭘 더 추가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투핸드 짐볼을 쓰는 게 낫지 오히려 어디까지나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촬영한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원핸드 짐볼로 다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작품 찍을 때 가장 손쉽게 써볼 수 있는 짐볼은 솔직히 말해서 론 S거나 아니면 론 SC. 그리고 작품 찍을 때 카메라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짐볼의 크기가 바뀌는 거지. 일단은 그 촬영하실 때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거기부터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부수적인 장비가 따라오는 거지. 먼저 이 짐볼을 정하고 나서 카메라를 정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용 크레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C사의 C마크나 아니면은 C1D? 아니 그런 쪽에 카메라를 호환이 잘 되는 거지. 크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능은 좀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테스트 클립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원핸드 짐볼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스테빌라이저잖아요. 떨림, 안정성 보장. 근데 써봤을 때 지금보다는 론S가 더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외관도 비교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2는 여기가 원통이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잡을 때 이게 손이 위로 올라와요. 동그래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안각 사각으로 들어와 있어서 잡을 때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무이기 때문에 좀 파지가 하기 좋아요. 근데 짐볼은 싸도 결국에는 영상물에 좀 지장을 주는 거라면은 차라리 10만원 더 주고 론 S를 쓰지 지우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호환 안 돼요. 론 S는 모든 카메라에 호환이 안 되고, 제일 호환이 잘 되는 거는 시리즈.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영상을 찍을 때 목적에 맞는 장비를 써야지.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기 전에 이 론이나 어떤 부가적인 장비를 먼저 선택해서 카메라를 따라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되면 모든 게 다 문제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모니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기능 자체가 만약에 오토포커스가 잘 되는 거라면은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카메라 성능 자체에서 오토포커스가 별로 안 좋은 카메라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포커스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촬영했었을 때 제가 계속 포커스만 신경 쓰다 보면은 정작 찍어야 될 거를 못 찍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단점이고,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이게 LCD가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팅을 할 때 이 옆으로 뻗쳐놓은 거거든요. 별도의 모니터는 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원핸드 짐볼의 그 본래의 그 성질을 상실하게 된다니까요. 모니터 달게 되는 순간 이게 혼자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떨려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손잡이 달면은 이제 포커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촬영할 때 피사체랑 카메라랑 동일한 선상에 같이 움직여야지 포커스가 맞는데, 맨날 그렇게 찍을 수도 없는 버릇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별도의 포커스 풀링 할 수 있는 그 포커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좀 설계가 좀 이상한 게, 이게 필요가 없다.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아이레벨을 찍고 카메라를 최대한 가벼운 거 올렸을 때 따라갔을 때 이 포커스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이거 쓰진 않더라고요. 편하게 드는 방법? 편하게 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배에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모든 원핸드 짐볼 같은 경우는 다 소비자의 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게 나오고 나서 여기에 계속 뭔가를 계속 추가하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원핸드 짐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목적에 맞게끔 되게 좀 컴팩트하고 작은 무게를 올려서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액세서리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뭐 항상 그 편의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거 쓰면서 장점은 그냥 뭐 인물하고 팔로우 할 때,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이고 뭐 빨리 움직여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그 이상의 카메라들은 따로 못 올리겠더라고요. 자,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시속이요? 얘 같은 경우는 75km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75km까지 짐볼 돌긴 하죠. 그래서 이 세팅을 할 때 지금 앱을 한번 더 켜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75km여도 결국엔 못 써요. 왜냐면은 나중에 레코딩을 해서 이제 원본을 볼 때 이게 고유의 잔떨림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영상은 찍어놓고 쓸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건드려야 되는 게 아까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카메라 무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툰에 가시면은 보통 이제 이 강성 레벨을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가 떤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카메라에 비해서 모터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가 붙으면은 이 강성의 힘을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속도가 붙으니까 이 힘을 더 받기 때문에 그 모터를 얘 버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버티게 되면은 고장나진 않아요. 그래서 찍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뭘 찍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잡고 얼마만큼 속도를 움직이는지 거기부터 기준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이 강성에 힘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러운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 세팅, 카메라 올렸을 때 이 밸런스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디지털일수록 이 앱에 이 모터의 그 밸런스 세팅을 세부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앱 설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 밸런스보다는. 화장실은 뭐 그리고 만약에 차에서 촬영하실 계획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촬영하게 되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어떤 뭐 추가 그립을 껴가지고 트렁크 쪽에다가 뭐 화판 올려가지고 리깅을 해서 얘를 올리시면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 전문 그립팀을 부르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모노포드요? 모노포드에 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8분의 3인치랑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포드를 여기 또 모노포드가 있으면 보여드리면 되게 좋은데 달아가지고 이 길게 연장이 됐잖아요. 양손을 여기랑 여기 잡아서 이런 식으로 죽창 밀지 이런 식으로. 아 그건 저도 많이 해봤어요. 모노포드 달아가지고 인스타처럼 똑같이 해봤고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될 때 수평 맞추는데요. 그냥 제가 실제로 촬영할 때 수평 맞추는 시간은 �솔직히 한 2분? 2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론인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는 그냥 이제 뭐 추가적인 이런 액세서리들을 달고 포커스랑 뭐 렌즈를 달았을 때 그 비용 들어서 이제 이걸 쓸 바에 차라리 그냥 론인 M을 쓰겠다 그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로딩S를 설명하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무게 밸런스 세팅보다 앱을 통해서 모터 강성 축을 건드려서 밸런스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촬영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촬영을 해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원핸드 짐볼은 원핸드 짐볼답게 카메라를 가벼운 걸로 되는데 물에서 올릴 필요가 없다. 이 본래 성격에 맞게끔 그냥 조그만 카메라를 써서 촬영한 게 제일 맞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번에 소개해줬으면 하는 촬영 조명 관리라는 장비가 있으면 그 인터넷 검색창에 그 브릿지 TV 검색하셔서 브릿지 TV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능력이 닿는 한에서 다음번 컨텐츠를 좀더좀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시 봐요.